그 실제로 발생한 사건을 더더욱 생생하게 살려내는 종일TV 최종일입니다. 저번 회에서 짱졸리니 동물병원에는 마적대가 쳐들어왔었죠. 네, 그 마적대의 대가리를 선 건 바로 이 칭마칸산제거위 탕알후였답니다. 여기서 칭마칸산제거는 이놈이 아지트 이름인데요. 이곳에는 3천여 명의 마적대가 둥지를 틀고 있었답니다. 이곳의 제일 우두머리는 바로 이 뚜로판이었는데 그 당시 려닝성에서 제일 유명한 마적이었다고 합니다. 뚜로판이 밑에는 8대 행동대장이 있었는데 그 중에 넘버2가 바로 이 탕알후였답니다. 탕알후는 두 번째 호랑이라는 뜻인데 이건 그냥 호칭이고 진짜 이름은 탕위링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그 시대에 제일 난다긴다 하던 마적대의 행동대장이었었죠. 근데 이러한 대단한 마적대가 왜서 굳이 이 짱졸린이 동물병원에 쳐들어왔던 걸까요? 어이, 너 이 조그만 놈이 이 수의사라 이 말이지. 뭐 어차피 이미 다 왔으니까 내 기회는 죽였는데 말이다. 만약에 니놈이 돌파리인 게 밝혀지면 내 니놈 모가지를 비틀어 버리겠다. 알아들었니? 그러자 곁에서 이 창저춘이 한마디 합니다. 근데 저기요 어르신들, 저희 양 아들놈은 보시다시피 아직은 어려서 이 자그마한 가축들밖에 치료가 안 됩니다. 그러니 저 죄송한데 하지만 콱 하고 또 탕알후의 발기질이 날아 들어오는데요. 그리고 탕알후는 이 발로 창저춘이 대가리를 꽉 밟으면서 이 총을 갖다 대고는 땅 하고 쏩니다. 아버지! 그러자 짱졸리는 이 두 주먹을 부르짖고 달려드는데요. 근데 에? 네, 그 탕알후는 창저춘이 머리통 곁에다가 쏜 거였답니다. 니 한마디만 더 나불대면 대가리를 까부순다 알았니? 야들아, 내 애마를 들여와라! 탕알후가 외치자 이 밖에서는 검은 말 한 필이 척 들어왔는데요. 그 흑마의 덩치는 이 짱졸리니 키를 훌쩍 뛰어넘는 큰 말이었다고 합니다. 딱 봐도 이 처녀 필인 말들 중에서도 한마디가 그냥 나올까 말까 하는 명마였었죠. 하지만 뭐 그냥 대충 봐도 어딘가 아파하는 게 보였답니다. 왜냐면 이 흑마는 지금 이 코를 질질 흘리고 있었는데요. 그 콧물이 이 끊어지지 않고 주르르 흘러내리고 있었고 또 너무나도 물적한 콧물이다 보니 이 떨어지지도 않고 그렇게 그냥 코에서 덜렁덜렁 대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흑마는 그 큰 덩치를 와들와들 떨고 있었는데 딱 봐도 어딘가 불편해 보였죠. 이 말인가요? 어디 보자. 어디 아픈가 내 한번 보자. 짱졸리는 이 큰 흑마를 이리저리 두 번이나 이 자세히 검사를 해봤는데요. 저기요 탕알후씨, 제가 검사한 바로는 이 말이 병이 없는데요. 뭐? 퇴! 탕알후는 다짜고짜 침을 탭 받았다고 합니다. 너 어째 하나 얻어 맞을래? 아니 병이 없는데 코를 왜 저리 좔좔 흘리고 에? 몸은 왜 저리 와들와들 떠는 건데? 아니 잠깐만, 너 이놈 금방 뭐라고? 탕알후씨라고? 내 이놈을 그냥? 네, 이 탕알후가 지금 총을 빼드는데 곁에서 부하놈이 급급히 말립니다. 저 형님, 이곳 주변에는 다른 동물병원이 없습니다. 우리 애마를 살리려면 저놈밖에 없습니다요. 그러자 탕알후는 다시 총을 허리춤에 콕 찔러놓고는 또 씩씩 거리면서 의자에 도로 앉았는데요. 네, 하지만 뭐 그러거나 말거나 짱졸리는 관심 없었다고 합니다. 그 하루 강아지가 범 무서운 줄 모르는 거죠. 짱졸리는 다시 한번 흑마의 입을 벌려서 한번 관찰하고 또 그 귀를 다시 한번 관찰하고는 설마 그쪽인가? 하고 이 갸웃거리는 거였답니다. 아버지, 거기 그 오일램프를 좀 갖다 줘요. 짱졸리는 오일램프를 가져다가 이 흑마의 콧구멍 안을 비추면서 어이 형씨들, 뭐 멀뚱멀뚱 서서 구경만 하지 말고 와서 좀 도와줘. 이 말이 대가리를 좀 쳐들게 위로 좀 올려주었냐? 그러자 이 탕알후의 부하들은 우르르 몰려서 이 짱졸린이 지시에 따르는데요. 짱졸린은 오일램프를 그 마리 콧구멍 안으로 비추면서 잘 들여다보는데요. 오케이! 원인을 찾았다! 이 마리 코 안에 뭐가 있다! 그래서 이놈이 이 코를 질질 흘리고 몸을 아주 뭐 사시나무 떨듯이 떠들댔구나 야. 야들아, 그 마리 움직이지 못하게 꽉 잡고 있어라! 내가 저거 끄집어내야 된다 야. 에? 이제 이 짱졸린 새파란 어린놈이 마적대 형님들한테 명령까지 내리는 거였답니다. 내 이 어린놈을 그냥
그 마적대 형들은 이리저리서 욱해 대치만. 야야, 그 잡소리 말고 시키는 대로 따라해줘라. 탕할 후이 말 한마디니까 이 밑에 것들은 찍소리도 못하고 따라야겠죠. 이어서 짱조리는 이 얕고 긴 집게를 말이 콧구멍 안에다 넣어서는 그 이물질을 빼냈는데요. 네, 그 말이 코 안에서 나온 거는 이만큼 긴 빨간색 마른 고추였다고 합니다. 헐, 탕할 후 형님, 어느 못돼 처먹은 놈이 형님을 고탄 먹이라고 봐요. 이 큰 마른 고추를 이 흑마의 코 안에다가 넣어놨네요. 아이고, 너 얼마나 불편했겠네. 이제 됐다 아가야. 짱조리는 그 큰 흑마의 머리를 싹싹 만져주면서 진정시키는 거였답니다. 어? 어? 하하하하. 야, 이놈 이거 인자인데? 야, 니 여기 와서 좀 앉아봐라. 탕할 후는 이 곁에 의자를 앞으로 옮겨 놓으면서 짱조리는 보고 앉으라고 하는데요. 에? 에? 아니요, 저 여기 일이 아직 안 끝났어요. 짱조리는 그 탕할 후의 말을 또 무시하고는 집안으로 부랴부랴 뛰어 들어갔답니다. 그리고는 또 부엌의 큰 가마에서 이 뜨거운 물을 퍼다가 또 찬물을 좀 섞어서 나옵니다. 그리고는 그걸 이 수건에 적셔서 흑마의 몸을 한번 쭉 다 닦아줬다는데요. 그러자 이 흑마도 이제 몸이 편안해진 듯 뭐 떨지도 않았고 염물도 먹는 거였답니다. 그제야 짱조린도 피식 웃으면서 탕할 후의 맞은편 의자에 척 앉았는데, 어이, 니는 내 아이무셉니? 탕할 후는 그 자신이 무섭게 생긴 면상을 이 짱조린한테 갖다 대는데요. 그러자 짱조린은 무섭긴 뭐가 무섭겠나요? 아니, 다들 두 어깨에 이 대가리 하나씩 올리고 사는 사람인데 뭐가 무섭게 있겠나요? 뭐? 그러자 탕할 후는 하하하하, 야, 요놈 요거 재밌는 놈이네. 내 솔직하게 얘기할게. 이 흑마는 나의 목숨과도 같은 거다. 뭐 나한테 천금을 내줘도 못 바꿀 놈이지. 이곳으로 오기 전에 우리 또 다른 한 동물병원에 들렸었거든? 근데 그쪽 놈들은 우리를 보자마자 그냥 와들와들 떨기만 하고 이 치료도 못하는 게 아니겠니? 네, 그래서 그 집에 큰 거고 작은 거고 그냥 뭐 목숨이 붙어있는 것들은 아주 싸그리 따다다다 해버리고 나왔지. 그래, 이 형님이는 쌍화분명, 즉 상과 벌은 분명하게 한다. 말해라 아가야, 얼마면 되니? 에? 그러자 짱조린 하하하하, 탕할 후 형님, 이 우후스하이지의 朋友라고 제가 어떻게 형님이 돈을 다 받겠습니까? 저도 그냥 운이 좋아서 이 치료한 거니 돈은 됐습니다요 라고 시원시원하게 얘기하는 거였답니다. 예? 그러자 탕할 후는 펄쩍 뜁니다. 아니지 아니지, 그럼 쓰나? 에이, 다들 먹고 살자고 하는 짓이지. 자, 이기면 되니 은열냥이다. 네, 그 시절에 물가가 어떠냐면요, 보통 막노동을 하는 백성들이 온 1년 동안 뼈 빠지게 일해봤자 은 5냥밖에 못 번다고 합니다. 에? 헤헤헤, 일이 많이? 이어 곁에 있던 창저추는 이 은부스러기들을 보자 해벌레 해서 받아 챙기려고 하는데요. 잠깐만요 아버지. 짱조리는 이 창저춘이 손을 콱 막으면서 탕할 후 형님, 저는 이 시대의 영웅 호걸도가 이 지나는 걸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형님이 이 동생을 맨들어 주면 이 돈을 다시 넣어주길 바랍니다 라고 하는데요. 그래? 그래, 너 진짜 괜찮은 놈인데? 알았다, 내 니 맨들 봐서 이 돈은 다시 넣어주지. 탕할 후는 지가 내놨던 돈을 다시 지 호주머니에 넣어두는데요. 네, 여기서 우리는 한 사람이 배포를 알 수 있으면 그 배포에 따라서 이놈이 어느 만큼 클 수 있는지를 알 수 있답니다. 요 탕할 후는 그릇이 요만큼밖에 안 되니 행동 대상은 잘할 수 있지만 이 두목으로는 될 수 없는 거죠. 알았다, 이제부터 너 잠깐만, 아까 이름이 뭐라 했지? 네 형님, 저 짱조린이라고 부릅니다. 어어, 짱조린, 짱조린이라 다들 들었니? 이제부터 짱조린은 내 동체다, 다들 잘 알았지? 동생아, 내는 이 칭마칸 산지의 거위 탕알후다. 그 3천여 명이 마적되는 우리 8명의 행동 대장들이 거느리고 있거든? 이 형님이 그 중에 한 명이다 이게다. 자, 봤냐? 저 수백 명이 내 부하들, 다들 그냥 난다 긴다 하는 마적대들이지. 내 저 형제들이 있는데 뭔들 못하겠니? 어? 이제부터 다 네 형제다 이게다. 나중에 무슨 불편한 일이 있으면 칭마칸 산지의 거울로 찾아오라, 알았니? 자, 그럼 또 보자. 그렇게 탕할 후와 수백 명이 마적대는 이 우르르 짜 하면서 이 말들을 타고 뜨그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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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떠났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정말로 정말로 죽을 뻔했다 야. 창조추는 다리에 힘이 풀려서 털썩 주저앉고 말았었는데요. 하지만 짱조리는 뭐 아무렇지도 않게 저 걸어가서는 이 대문을 잠그면서 무슨 생각에 빠지게 되었답니다. 아들아, 너 금방 놈들이 그 어떤 놈들인지 아니? 우리 연흥성에는 크고 작은 마적대들이 열 대무리가 되거든? 근데 저 침막한 산채고이 놈들이 제일 지독하고 체력이 제일 센 놈들이다. 다른 마적대 놈들은 뭐 재물만 뺏으면 끝이잖아? 하지만 저놈들은 이 목숨까지 다 빼앗아야 성에 차는 놈들이거든. 이곳의 관아에서도 놈들 이름만 그냥 들으면 이 치를 떨면서 비켜가는 아주 무서운 독종들이다 이 말이다. 저놈들 중에 제1 행동대장은 이름이 뚜리산이라고 부르는데 이 이름난 총잡이꾼이란다 야. 한 방에 한 놈씩 날려보낸다고 해서 뚜태이라고도 불리기도 하지. 저놈들을 항상 멀리쯤 해야 된다 알았니 이놈아. 언제 얼굴을 붉히고 이 총질할지 모르는 놈들이니까. 네, 그 창조춘이 곁에서 지지고 복가댔지만 짱조린이 생각은 달랐답니다. 마적대라. 그 참 시원시원한 놈들이구만. 옆구리에 총을 쿡 찔러 넣고 이 큰 말을 척 타고 다닌다? 뭐 그러다 마음에 안 드는 놈들이 있으면 콱 그냥 바로바로 처단해버릴 수도 있고 그 수백 명의 형제들과 이 맨날 휩쓸러 다닐 수 있다고? 그러다 배가 고파지면 또 언제든지 고기를 뜯고 고량주로 이 목을 축이고 자 이거 그저 그만인데? 싸네라면 저렇게 한번 살아봐야 되지 않겠니? 내도 딸린 가족이 없었더라면 저놈들과 저렇게 한번 시원시원하게 한번 살아보고 싶은데 말이다. 짱조리는 그렇게 처음으로 마적대를 보고는 그들이 삶을 부러워하게 되었었는데요. 네, 이때부터 그의 삶은 이 마적대들 쪽으로 조금씩 조금씩 가까워졌다고 합니다. 그렇게 요번 일도 이쯤에서 마무리가 되었고 또 그로부터 한 달 뒤였다고 합니다. 짱조리는 문득 자신이 이제껏 모아둔 돈들을 한번 확인을 해보는데요. 와, 이제 은 100냥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이건 모친한테 갖다 드리면 얼마나 기뻐하실까? 이 당시에 은 100냥이면 적은 숫자가 아니랍니다. 이 돈이면 큰 술집을 하나 장만할 수 있는 거액이었었는데요. 짱조린이 15살부터 18살까지 수의사를 하면서 모아온 돈이니까 네, 사실 이놈이 돈을 많이도 벌었던 거죠. 짱조린은 은 100냥을 어깨에 척 메고는 이 고향으로 떠나는데요. 어이, 짱조린 아이가? 네? 니게야. 짱조린이 그쪽으로 보자. 오오. 이놈은 이곳 꼭하니 도박장에서 일하고 있는 마다야였다고 합니다. 이 마다야는 별명인데요. 이놈이 이빨이 말이 이빨처럼 생겼다라는 뜻이랍니다. 네, 그러면 이놈이 이빨이 얼마나 크고 이 툭 튀어져 나왔으면 말이빨이라고 별명을 붙여줬을까요? 마다야는 짱조린과 아주 친한 사이였다고 하는데요. 심심하면 이 돈을 좀 가지고 도박판에서 노름질을 하였다고 합니다. 짱조린도 자신이 부친이 그 도박꾼 피가 좀 섞였던지 이 도박놀이를 그렇게 즐겼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전에는 그냥 조금씩 다 놀아보는 수준이었고 그의 부친처럼 이 인생을 말아먹을 정도는 아니었답니다. 어디 가냐 친구야. 네, 그 마다야가 이 반갑게 묻자 짱조리는 마다야구나. 네, 오랜만에 우리 모친한테 좀 한번 가보려고. 너무하냐? 짱조리는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면서 이 마다야의 앞을 척 지나는데요. 하지만 에? 이 요상한 마다야는 이 짱조리니 몸에서 드르륵 하는 소리를 듣게 되었답니다. 은부스러기 100냥이면 10근이잖아요. 그걸 갖고 이 흔들흔들 가면서 이 드르륵 하고 마찰 소리가 난 거였답니다. 야야, 뭐 짐보러야 뭐 천천히 가면 되지 뭐. 뭐가 그리 급하야. 자 가자, 우리 가서요. 한 게임 아야게. 한 게임에서 이 돈도 좀 더 따가게 되면 너네 모친도 더 기뻐할 게 아니니? 그러자 그 머리가 그렇게도 좋다던 짱조린도 이러한 도박 유혹에는 홀따닥 넘어가게 되는데요. 그래, 니놈 말이 맞다. 까짓거 좀 늦어도 상관이 없지. 그렇게 짱조린은 은 100냥을 가지고 덜렁덜렁 하면서 이 도박장으로 향하는데요. 네, 그러면 짱조린은 이곳 도박장에서 또 어떠한 일들을 겪게 될까요? 다음 회에 계속하겠습니다. 재밌게 시청하셨으면 구독과 좋아요 쾅쾅 박아주시고요. 다음 회에 또 짜잔!